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발언 인재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면접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는 없고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서울여대의 또 다른 유명한 전형 플러스 인재 전형이 있는데 플러스 인재 전형은 수능 후에 있다는 것과 지금 발언 인재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것이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것 모집 정원이죠. 총 248명 서울여대를 대표하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발언 인재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대학에서 고루 모집을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경영학과 무려 16명이고요. 그리고 아텐디자인스쿨,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 15명, 아동학과 13명,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화생환경공학부, 식품응용시스템공학부,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등 주로 많이 뽑는 대학은 10명 이상 모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명 이내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요소입니다. 서류 100%로 다른 전형, 다른 대학은 3배수를 모집하는데 서울여대 발언 인재 전형은 4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 대상자들 서류 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0점에서 100점까지 해서 60% 2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서류 평가가 60%로 내려오고 면접 평가가 40%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평가 합격하면은 4배수 안에 들은 상태에서 면접이 무려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면접은 무엇을 보고 되는지 구체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서류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인데 바로 생기부랑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서류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평가 부분입니다. 1단계, 이걸 기준으로 해서 4배수를 모집을 하고, 이 1단계 점수가 100%에서 60%로 줄고, 대부분은 다른 대학은 30%이지만, 자, 서울여대는 40%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이 30%입니다. 서류에 전공 적합성이 30%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발전 가능성 20%에서 10% 늘고요. 인성도 역시 20%에서 10% 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별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10%. 그래서 30, 30, 30, 10 이와 같은 면접의 세부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1차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만큼 학업 역량은 면접으로 평가 안 하겠다. 오로지 서류로 평가하겠다. 결국은 여기서의 학업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교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은 주로 비교과 영역을 가지고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소개서가 평가 내용에 들어가고요. 자, 이와 같은 서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면접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고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인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것이 각각 30%, 총 90%가 되고 마지막 의사소통 능력이 10%가 되겠습니다. 네, 특이한 학과 현대미술 전공 있죠? 현대미술 전공은 면접 전에 스케치 20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 것은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현대미술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공은 비슷합니다. 10분 내외를 기준으로 서류 기반 면접이고 서류 속에서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으로 면접해서 결국은 4분의 3이 빠지고 4분의 1이 합격하게 되는데 그 면접 비중이 무려 40%에 이른다. 자, 1차 합격자를 10월 23일 날 발표하고 면접이 10월 26일 날 있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서울여대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바로 인재 전형 면접 대비를 해주고 바로 26일 날 면접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틀 중에 하루만 나와도 모의 면접을 해줄 겁니다. 이 하루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가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자소서 생기부 내용 확인해주고 기본적인 지원 동기서부터 해서 마감 멘트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스팟 논술 면접에서 서울여대 바로 인재 전형 모의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